예, 종목 발굴해 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방송에서 그 한국판 뉴딜 네. 정말 거의 매일 네. 거의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수혜주도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수혜주들이 다 많이들 올라가지고 네. 얼추 이제 떠오르는 종목들은 좀 여기서 더 찾을 게 있나? 근데 또 찾을 게 있겠죠. 그러니까 네, 준비하실 있습니다. 텐데 어떤 종목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디지털 뭐 뉴딜이다, 뭐 그린 뉴딜 요새 좀 그린 뉴딜이 또 핫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신재생 에너지 강한데 근데 뉴딜 관련주 중에서 좀 생소하고 그래도 많이 안 알려진 오늘 그 업종하고 종목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좀 가져왔고 그 뉴딜 관련주 중에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공장 자동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부각은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보면 그 가장 스마트 팩토리 대표 기업이 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포스코 ICT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에 이제 공장 자동화를 많이 해주는데 워낙 포스코 그룹의 이제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주가도 그렇게 뭐 크게 막 급등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장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하는 그런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시총이 큰 회사가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좀 이렇게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제 그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저는 뭐 그린 뉴딜도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그 한국에서도 지금 스마트 뭐 제조 혁신 뭐 전략 추진이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 스마트 팩토리 한 3만 개 정도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이것도 좋은 뉴스지만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내일 홍콩에 국가인권법이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고 통과될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또 언급을 했습니다. 강경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중국과 미국이 다시 한번 강대강 구도로 가는 건데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사실 대부분의 글로벌 공급 체인이 중국에 있잖아요. 네. 중국에 투자했던 이런 이제 공장을 짓거나 이랬던 이제 투자자나 기업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탈 중국 뭐 베트남으로도 가고 그쵸. 다른 나라고 뭐 일본은 또 미국으로도 가고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원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 19 때문에 중국에 공장 많이 지었던 그 투자들 역시 상당히 멘붕에 좀 빠졌었죠. 아, 이게 중국이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크구나.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결국에는 탈중국화 그리고 자동화 설비 쪽으로 이 트렌드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됐을 때 중국을 탈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낮은 인건비를 어쨌든 포기를 해야 돼요.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뭐 미국에서 규제 완화해 줄 테니까 미국에 공장 지어라 이건데 결국 미국에서 생산성을 높이려면 자동화 공장밖에 사실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했을 때 결국엔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결국 이제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비를 통해서 자동화를 잘 구축을 해놓으면은 결국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선진국에도 내가 공장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디지털 뉴딜도 물론 있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결국에 중국에서 벗어나서 자동화 설비를 계속 부추길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들 계속해서 좀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하나의 빅 트렌드거든요. 코로나랑 좀 그 관계없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트렌드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오늘 저는 세 종목 정도 좀 갖고 왔는데 네. 좀 다들 생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새로운 종목들도 좀 그 찾아봤는데 SP 시스템즈랑 티라유텍, 코인테크, 코인테크는 좀 많이 아실 수도 예. 있는데 요 세 종목 제가 간단히만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게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닌데 그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업력이 엄청나더라고요. 30년이 넘었어요. 벌써 이 사업을 한 지가 예전에 그 현대자동차하고 이런 이제 넥센타이어 같은 주로 현대차에 많이 납품을 하는데 뭐 컨베이어 벌트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화 시스템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미 예전부터 구현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겐트리 로봇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 우리 이제 자동차 공장 같은데 보면 이렇게 이송해주는 로봇 같은 거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그 물품들 있잖아요. 네. 부품이나 이런 거 사람이 손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뭐 지게차로 물론 움직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동력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로봇이 그냥 알아서 적재적소에 부품들을 옮겨줍니다. 그걸 이제 겐트리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제 좌표를 찍어서 올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국내에서 거의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고 스마트 팩토리에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어차피 사람의 인력 가지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갠트리 로봇이 좀 반드시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또 자회사 그 태화 SP를 인수해가지고 2차 전지 그 부품 사업에도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가장 또 핫한 섹터가 2차 전지인데 네. 약간 간접적으로 그쪽 수혜도 받을 수 있으면서 갠트리 로봇이라는 이쪽의 국내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올해 현대차 매출 비중도 계속 늘어날 것 같고,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솔루션들이 이렇게 장착이 됐을 때 계속 그쪽에 좀 납품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생소하시지만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좀 알짜기업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SP 시스템즈 좀 덜 알려졌지만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티랄텍이란 기업인데 이건 뭐냐면 약간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티랄텍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그 공급망하고 생산, 그러니까 관리해 주는 거 있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아 여기서는 뭐가 최적화돼야 되고 이쪽에서는 어떤 공정이 최적화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좀 최적화를 해서 제공하는 하나의 좀 소프트웨어 기반의 그런 좀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반도체가 사실 주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주력을 하고 있는 게 반도체 쪽인데 그게 이제 반도체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그런 방산업체 있잖아요. 또 방산업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바이오라든가 사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런 자동화 공정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에 좀 매출 비중이 예.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코인테크라는 종목인데 이 기업은 좀 약간 전기차에 특화돼 있어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러니까 2차 전지 제조에 들어가는 그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이 좀 특화되어 있는데,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이미 납품을 했고 네. 좋게 보는 거는 어쨌든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 아시겠지만 설비 투자 엄청나게 합니다. 경쟁이 장난이 아니게 치열한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경쟁을 하면 할수록 당연히 코인테크 같은 기업들은 납품할 게 점점 늘어나겠죠. 네. 어차피 다 자동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2차 전지에 좀 특화된 스마트 팩토리 기업이기 때문에 좀 알짜 기업 같아요. 그래서 요 기업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종목 주가 모두 그 이제 급락했던 이전 수준까지는 지금 회복을 한 상황인데요. 이 타이밍에 우리 오넨코가 제일 잘하는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네.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맨 처음 SP 시스템입니다. SP 시스템스? 네, 왜냐하면 이제 갠트리 로봇이 가장 성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특화된 업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종목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P 시스템스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 가지고 오신 스몰캡 유망주는 어떤 걸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발굴하셨어요? 요즘에 그 종목들이 아마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변동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막 급등, 전날 급등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그만큼 빠져 맞아요.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점 유념하셔가지고 오르는 날 사는 것보다는 좀 조정 나오는 날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두 종목 갖고 왔는데 역시 저는 기존의 주도 업종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종에 속한 기업 두 개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그 음식료, 사실 음식료는 아니고 화학회사인데 율촌화학이라고 들어보셨을 게 농심 계열사 네. 아시죠? 근데 오랜만이네요. 예. 네. 근데 제가 한번 봤더니 농심은 잘 가는데 율촌화학은 되게 주가 좀 부진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약간 역발상으로 율촌화학도 보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결국 농심이 잘 나가면 율촌화학 당연히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근데 농심에서 제가 주목하는 게 국내가 잘 나가긴 하지만 이번에 미국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과자하고 라면을 엄청 사재기를 해놨대요. 그럼 결국 이 율촌화학 입장에서도 전혀 나쁘지가 않거든요. 결국 그쪽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기존에 부족했던 해외 수출 물량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율촌화학 관심 있게 보시고 예. 한 가지 더 있죠. 그 전자 소재도 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는 아닙니다. 우리 모바일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소재가 있어요. 네. 그것도 율촌화학이 하는데 매출 비중이 한 17%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적지 않은 규모인데 약간 전자 재료 회사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우치 필름도 예전에 네, 파우치 필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예전에 작년인가요? 국산화 그 수혜주가 LG화학이랑 막 엮이면서 네, 맞아요. 네, 근데 사실 뭐 국산화 수혜주라고 하긴 그렇고 사실 본업은 어쨌든 농심 계열이니까 그쪽을 보시면 되지만 뭐 나쁠 건 없잖아요. 이쪽 섹터도 여전히 핫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좀 다 결합돼서 네. 좋은 기업이고 네. 두 번째는 아이센스인데 헬스케어에서 하나 갖고 왔어요. 근데 아이센스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의료기기 회사들 주가들 다 많이 올라갔어요. 정말 뭐 뷰웍스, 뭐 레이언스, 디알텍 아시겠지만 뭐 엑스레이라든가 정말 많이도 올랐는데, 아이센스 그 혈당 측정기 아시죠? 당뇨병 네. 환자분들이 그 혈당을 체열을 해야 되잖아요. 많게는 하루에 네 번 이렇게 주사바늘 꽂아가지고 맞아요. 정말 좀 번거롭긴 하는데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 이제 스트립이라고 매번 갈아 껴야 돼요.
그거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기업인데 세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회사가 어쨌든 그 혈당 측정기 시장이 앞으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뇨병 환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데 10년 동안 한 번도 역성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좀 관심을 못 갖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 혈당 측정기 시장도 조금씩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아 이거 성장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이 있는데, 근데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10년 동안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좋게 보는 게 연속 혈당 측정이라고 몸에다가 이렇게 패치를 붙이면,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자가혈당 측정기는 내가 일일이 주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번거로운데 이 고위험군의 그 당뇨병 환자분들은 번거로우니까 연속혈당 측정이 뭐냐면 몸에다 패치를 몇 개 붙여놓으면은 스마트폰에 알람이 와요. 앱으로 뭐 영동이 네, 앱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하잖아요. 아.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만 교체를 해주면 되니까 상당히 좀 편하기도 하고 아프지도 않고. 근데 그거를 이 회사가 만들긴 했는데 임상 중이라서 아직 시판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시판 예정돼 있는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3개 업체가 지금 가점하고 있는데 그 시장이 아마 내년부터 뛰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년으로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모멘텀이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PER도 13배밖에 안 될 정도로 의료기기 내에서 싸니까 네. 한번 아이센스도 덜 오른 의료기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촌화학과 아이센스까지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지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